발명의 세계로 날아갈 닥터 러브예요. 자, 레미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은 악어와 악어새가 있네요. 오, 어떡해! 악어새, 이 예쁜 악어새가 악어의 입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막아야 돼! 도입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 새가 위험해! 새가 와서 도망가! 그런데 새가 도망가지도 않고요. 악어가 먹지도 않아요.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짜잔! 악어 입속에 들어간 새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봤을 때 아까 악어새가 악어 안에 들어갔는데도 악어는 입을 닫지 않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짠! 자, 여기에요. 이렇게 예쁜 악어새, 귀여운 악어새가 있고요. 이거는 악어 이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악어 눈이 있으니까 한번 악어 눈을 붙여볼게요. 악어 완성! 왜? 나는 악어다. 악어나 네 입에 들어오면 다 잡아먹을 수 있지. 뿅뿅.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난 곳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넣어서 악어새를 완성해주세요. 보이시죠? 교차적으로 넣으신 다음에 악어새를 완성해 주세요. 짜잔. 자, 아유, 이제 우리 입 청소를 해볼까? 슈, 안녕 악어야. 나는 너 이빨을 청소해 주러 왔어. 어? 그래? 그러면 내 이빨에 있는 찌꺼기를 좀 청소해 줘. 그래 그래. 야, 야. 와, 고마워. 자, 이빨 청소를 해줄래? 어? 희한하네요. 어? 잡아먹은 것 같지만? 짜잔! 살아있어요. 또? 잡아먹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요. 악어와 악어새는요, 서로 도움을 줘요. 악어는 우리 악어에 있는 깨끗하게 청소되고요. 우리 악어새는요, 악어의 이 사이에 있는 낀 찌꺼기를 먹어줘요. 악어는 여러 가지 동물들도 먹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이빨로 악명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빨에 낀 거를 악어 스스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악어새가 와서 악어새는 찌꺼기를 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또 악어는 자신의 입에 있는 찌꺼기가 청소되어서 건강하게 이빨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또 다른 동물들도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흰동가리라는 이 물고기는요, 산호말미잘이라는 말미잘 세계에 무서운 물고기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면은 쏙 숨어요. 그리고요, 물고기가 잡아먹으러 왔던 그 물고기를 말미잘은 앙 하고 잡아먹어요. 신기하죠? 이 흰동가리는 말미잘 속에 몸을 숨기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말미잘은 흰동가리를 찾으러 온 물고기를 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한답니다. 나비예요. 나비는 날아다니면서 꽃을 보면 꽃에 살포시 앉아서 꽃의 꿀을 먹죠. 그럴 때 이 꽃의 꽃가루는 나비의 발에 묻게 되고요. 그 나비는 또 다른 데로 날아가서 꽃가루를 전파시켜서 꽃을 많이 많이 번식시킨답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동생들도 좋고 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관계를 공생,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공생, 공생이라고 합니다.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과 서로 도와주는 공생, 공생관계를 잘 하고 있나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엄마랑도요? 우와, 우리 엄마가 빨래하면 우리 친구들은 청소해주고. 역시 우리 발명대장들 최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끼리 한번 선으로 이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지요? 자, 그리고 우리도 함께 친구들과 엄마와 서로 도와주는 게임을 한번 해보아요. 한 명은 눈을 가리고요. 한 명은 손으로 같이 반환점을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눈을 감고 같이 길을 인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식물 게임도 재밌겠죠? 엄마가 저기 있는 물건을 갖고 오라고 하면 동생이 눈을 감고 언니는 오빠를 옆에서 잡아주고 같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게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발명대장 친구들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 오늘도 이렇게 발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에도 발명의 세계로 레미 박사님이 찾아뵐게요. 안녕!